노인들의 소일거리로 시작한 도시락 사업이 어엿한 기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단골 고객이 늘면서 홀로서기에 성공했습니다. 신미희 기자가 전합니다. 70대 조리장의 진도지휘 아래 10명의 할머니 셰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20가지 재료로 밑반찬을 만들고 국과 밥까지 담아내면 할머니 손맛표 집밥 도시락 완성. 우선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집에서 토종으로, 그리고 토종이라고 해야 되는가? 그거를 해먹던 그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하루 평균 주문 도시락은 300개. 많을 때는 2,000개까지 들어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지만 일하는 즐거움 때문에 힘든 줄은 모릅니다. 이 여럿이 같이 이제 저기 하다 보니까 즐겁고 이제 또 시간 보내고 하면 얼마를 벌어서 용돈이라도 쓰고. 시니어 클럽 할머니들이 소일거리로 도시락 사업에 뛰어든 지 10년째. 첫해 매출 1천만 원이던 구멍가게 도시락집이 지난해에는 5억 원까지 껑충 뛰며 안정화되자 주식회사 이름을 달고 어엿한 기업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어르신들을 많이 고용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지역 경제에 활성화를 꾀하는 겁니다. 조리부터 배달까지 모두 노인 손으로. 도시락 주문이 늘수록 노인 일자리가 늘어나는 할머니 손맛의 운영 방식은 100세 시대 일자리 사업의 성공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